어 뭐야? 프레스티지 이거 그냥 뜨네? 뭐야 신화급? 뭐야 신화급 마법고 뭐야 신화급이 5연속으로? 아니 뭐 신화급 너무 퍼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 왜? 콜레트 왜? 롤 내전 거? 아니 거. 우리 9명 모았어요. 뭐 할 거 있어? 어 나 롤은 좀 지금은 안 땡기는데. 내가 나 뚜띠랑 통화 좀 하고 올게. 여보세요? 야 네 내전 할 거야? 네? 너 내전 할 거냐고 롤. 아니 저 니 말 안 할 거 같아가지고. 나도 나 안 할 거 같아서. 아니 딱 봐도 니 말 안 할 거 같잖아요. 나도 너 안 할 거 같아서. 그럼 실프랑 대립할 사람 없잖아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하면 하십니까? 야 내전하는 건 처음 보네. 우리들이 보디오 가자 그러면. 아 근데 저도 컨디션에 보디오요? 어 윈라인 실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 뭐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면 하죠 뭐. 그래 뭐 여기 간블러 초대해 볼게. 아하 둘 다 하신다니 영광입니다. 아. 간블러님 템템버린 실프 만나임 세워줘. 그럼 저희... 둘이 보디오 갈 거야? 네 어. 저희 그 조건은 아니면 저희 그 조건은 아니면 안 할게요. 저희는 한 몸입니다. 바텀에서. 맞다 뚜띠 이번 거 상자 어때? 나 한번 하나만 까볼까? 어제 10만 원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야? 아무것도 안 네. 나왔어? 예 이번에 되게 해자라던데. 뭐니 해자야 똑같아. 그 10만 원 안 질러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5만 원 더 질렀으면 나왔다 인정? 5만 원 질르잖아? 또 망한 다음에 20만 원 안 질러서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또 질린다니까?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15만 원까지만 딱 질러야 돼. 이번에는 불축 패스가 따로 없나? 없던데. 없던데요? 아 그렇구만. 상자감 딱 지금 8800 IP 있는데 이거 10개짜리 하나 까볼까? 트린다미어는 하나 사야지. 트린다.. 아 이 아이디 신스킨 지급해줘 파트너 아이디. 아 파트너구나 그러면 까. 아 근데 이번 거 별로라며. 다음에 깔까? 패스 나올 때? 나 유튜브에서 본 것만 해도 그냥 주황정수로 본점 뽑던데. 대박이야. 아, 그래? 막 4000개 주던데. 아 근데 주황정수는 많이 주긴 했어. 근데 나 이 아이디 더 이상 주황정수가 필요 없는 아이디야. 의미가 아, 네. 없어 주황정수가. 지금 주황정수 35,000 정도 있는데. 아 스킨이 다 있구나. 스킨이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지? 잠깐만. 지금 초월 올클 신화급 21 모자르고 전설 올클 내가... 서사급 올클 기타가 27개. 어 저렇게 스킨이 많은 아이디일수록 저게 이득이라고는 들었어. 어 맞아 그거 어. 들었어. 그러면 딱 하나만 까볼게요. 6750RP짜리 뚜띠는 망했지만 나는 흥할 수 있겠지. 그럼 저 까고 올게요. 이따가 불러주세요. 아 저도 좀 이따 불러주세요 시작할 때. 건물 어디 네, 갔어? 부르겠습니다. 네. 네. 상자 1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나오겠지? 불꽃놀이 세주하니 이터늄 렉사이 빛의 브랜드. 왜 보석 두 개나 줘? 아니 눈싸움 대장 나르 야 병신인데 이번 거? 아니 씨발 야 좋은 거 맞아? 아니 확실해? 존망인데 그냥? 제조합 탱고 트위스티드 페이트 제조합 그림자 왕자 말자하 전투 예보 뽑기 상자 열쇠 전수 총성 패치 파란 암호 어 깜짝이야! 방 뭐 떴는데? 마법공항 레넥톤 떴네? 아 놀래라 아니 저, 나 저 소리 갑자기 나오니까 놀랬어. 아 이제 슬슬 그건가? 어 뭐야! 트루 세나 프레스티지 이거 그냥 뜨네? 약간 그 느낌이야 얘들아. 그 뭔지 알지? 도박 묵시록 카이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늪 에피소드가 있거든? 구슬을 흘려가지고 마지막에 두드리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카이즈 그 늪 알아? 아 이걸 모르네. 아 이 새끼들. 어 근데 뭐 별거 없네. 어 신화급. 야 오늘 한번 그냥 쫙 뽑아봐 그냥? 오늘 신화 올클 가 그냥? 기다려. 충전하고 온다. 바로 결제 알려. 바로 까볼게요. 펄스 트패 용사냥꾼 자르반 사냥의 추적자 베인 보석 소방수 투리 빙화 말파 중간목소 말자
죽음의 군주 아즈르, 전투기계 울르굿, 대조자이즈, 보석, 카스타아리, 랭가냥이, 용사녀군 다이애나, 기차판자 나서스, 아니 카버스, 프란스 잔나, 펄스건 리븐. 제조합 가볼게요. 꽝이 없는 제조합 갑니다. 이렇게 똥스킨 3개를 섞으면은 뭐야 신화급 피즈멍 프레스티지 에디션. 또 이게 똥스킨 3개를 섞으면은 과연 뭐야 신화급 마법공학 스웨인. 여기서 또 스킨을 3개 섞으면은 아니 마녀 미스트 포춘 프레스티지 에디션까지 3연속으로? 뭐야 행성 파괴자 다리우스. 아니 마법공학 말자? 뭐야 빛의 창기병 헤카림 신화급이 5연속으로? 아니 나이언 미쳤는데요 확률님들아? 아니 마법공학 애니 또 마법공학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불면의 영웅 리븐 프레스티지 에디션? 아 이거 완전 그냥 아 또 성자 키아나 프레스티지 에디션. 아 너무 잘 나오면 안 되는데. 마법공학 코그무 아니 뭐 신화급 너무 퍼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나오냐? 야 한 박스 더 까 한 박스만 더 까 제조합 안 되는 것까지 한번 보고 싶다. 아니 뭐 이렇게 신화급 다 퍼주면은 재미없는데. 아, 내 미친놈 뭐지 이거? 잠깐만 일단 보석으로 야, 보석으로 살게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뭐 명품 상자예요. 기다려봐봐. 아 좀 아까운데 명품 상자 사기는. 일단 하나만 사보자. 보석 10개 써가지고 일단 알리스타 일단 사고. 왜?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아 보석으로 명품 상자 살 수 있다고? 아니 거짓말. 아 그러네? 아 이거 청약 처리 되나? 아 진작에 말을 해야지 이 새끼들은 도움이 안 되네. 오케이 상자 10개 바로 간다. 명품 상자가 명품 상자를 주고 샘샘 시바나 불충 마이 야성의 오이 시원하게 맥사이 맥카 상가 사회 청소 후드 콩디럭스 마법공원 열쇠 우리랑 신화 광고 이리와 바로 또 제조업 가야죠.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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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건 슬래시 프레스티드 에디션 불여축제 아트록스 마법공원 꽃비 멜카 3구 아씨 억텐 좀 약간 지치는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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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텐 좀 약간 지치는데. 신화급 리신 왠지 이번에 신화급 카이사가 나올 것 같은걸? 이블린 프레스티지 이번엔 진짜 카이사 프레스티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맞추다니 대박사건. 이제 롤에서 모든 스킨을 이제 제조합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스킨을 하고 나면은 랜덤으로 무작위 스킨이 뜨는데 그 와중에 전설이 떴네요. 일반 유저가 얻을 수 있는 스킨 개수 1009개네요 신화급 중에는 얻을 수 없는 게 팍스 11을 얻을 수 없고 네오 팍스 11을 전설은 전부 얻을 수 있고 제조합으로 서사급도 제조합으로 전부 얻을 수 있고 기타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킨이 한 19개 정도 모자른 것 같은데 얻을 수 없는 스킨이 일단 킹 람머스 이거는 예전에 북미에서 한국 서버로 이전할 때 주던 한정판 스킨이에요. 요거는 그때 한 2차인가 3차 정도까지 이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전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승리의 자르반 이거는 1시즌 승리 보상 챔피언십 리븐 이거 근데 왜 없지나? 이거 왜 안 샀지? 요것도 한정판이네. 룩슨 블리츠 크랭크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야? 요것도 얻을 수 없고 팍스 시리즈 팍스 잭스 2010 팍스 이벤트 아이콘 승리의 라이즈 이거 아마 초대 대회 우승자들한테 나눠주는 걸 거야. 이것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인간 라이즈 요것도 어떤 한정 에디션을 구매해야 주는 것 같고 황금 알리스 이건 뭐, 왜 안 없지나 이거는? 후구 이것도 컬렉터 세트 팍스 투패 2009 팍스 행사에서 배포된 특별 스킨 이건 왜 안 줘? 아 이건 무슨 스킨인데 없어 나? 백마법사 베이가? 잠깐만 이거 살 수 있어? 어 살 수 있는데? 이걸 또 충전해서 사야 돼 두 개? 아 근데 뭔가 좀 짜증난다. 딱 만 원만 충전해서 아까 두 개 사자. 베이가 사고 로스터
살 게 없다 이제. 야 스킨창에 살 게 없어 이제. 챔피언이랑 이거라도 비교해야지. 안녕하세요. 저 롤 이제 오일스킨 모았어요.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와 걔 벌레네 그냥 여기도. 와 축하한다. 저 방금 제조합으로 신화 10개 넘게 뽑고 왔어요. 이야 수고 동거 파셨다. 여기 MVP 나비. 바이바이.